할렐루야. 진짜 새 길입니다. 천주영 선교사님은 성자산 기도원 원장님께 안수를 받다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지옥 1편을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다음에는 천국 2편을 길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지옥은요, 정말 잠시도 형벌이 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너무너무 뜨거운 유황불이 펄펄펄 타오르는 불 속에서 어떤 여자가 내가 여기 들어갔어, 내가 여기 들어갔어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집사였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여기 왔어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아니, 왜 집사님이 여기 오셨지? 왜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지? 옷은 하나도 안 입고 거기는 옷 입은 사람도 없었어요. 다 문둥병 환자 아니면 뭐 화상 환자 같은 너무너무 몸이 다 일그러지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인데 누군지 딱 알아봐요. 근데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가 왜 지옥에 왔는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진짜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새벽 예배도 다 잘 나오고 모든 공예배도 다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근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목사님께서 그 헌금 계수하는 재정 담당하시는 집사님으로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세 분이 이제 같이 계수를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분이 일이 있으셔서 먼저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혼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귀가 싹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야, 너 얼마 필요하잖아. 여기 지금 아무도 없는데 이거 얼마 가져가면 아무도 몰라. 이렇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에서 얼마를 주머니에 넣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아우, 갖다 놔야겠다. 다시 돌려 놔야겠다. 계속 이 생각을 하는데 마귀가 그럴 때마다 바쁘게 하고요. 집에서 지갑을 안 들고 놓고 오게 하고요. 해방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니까 마귀가 이래요. 야, 너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만데? 네가 그거 무조건 가져간 게 뭐가 뭐 너가 잘못한 거냐? 이렇게 딱 합리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딱 넣어주니까 이 사람이 그걸 또 잡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양심의 가책도 싹 사라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또 얼마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 너 저번에 안 걸렸잖아. 거봐, 안 걸려. 그러니까 이번에 더 많이 해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할 때는 더 대담하게 더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꼬리가 길면 발표할 것 같아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마귀가 리모컨처럼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가요,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그게 한 번이 어렵지 이렇게 막 밀려와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그냥 계속 생각을 넣어주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뭐 재정을 안 시켜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라고. 그 맨 앞쪽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 마음에 쏙 들게 해라. 이 사람은 또 그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전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셨냐 물으실 때 재정을 오랫동안 받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한 세 교회를 계속 그렇게 다니면서 스스로 나는 기도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녀, 그리고 나는 헌금도 하고 십일조도 하는데 완전히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유방암에 걸리면서 의사가 잠깐 자고 일어나면 될 정도로 작은 거라고 얘기했는데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하나님이 그걸 왜 저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넌 천국을 전해라. 그리고 지옥 가지 않게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영혼이 너무 많다. 스스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국 갈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천국 가려고 행동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지 않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짖고 교회마다 깨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6절에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천주영 선교사 지옥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